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좀 복잡한 상태도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뭐 이원계 상태도, 삼원계 상태도, 그리고 심지어 사원계 상태도도 간단한 상태도들은 사실은 쉽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FeO 같이, Fe 같이 저희가 그 밸런스 스테이트가 이과 삼과 FeO, Fe2O3 그 다음에 크롬같이 크롬이과, 크롬삼과 이런 다양한 밸런스를 가지는 그런 산화물들이 들어오는 경우에 상태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소 분압을 정확하게 결정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가스가 다른 그런 산화물들이 얼마씩 생기는지를 저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이게 결정이 되어야지만 정확한 상태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의 예제들로 SiO2, MgO, FeO, Al2O3가 들어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상태도를 그리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산소를 그냥 산소 분압을 고정하는 경우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요 예제들에서는 이 슬래그가 이렇게 있는 사원계 슬래그가 Fe-saturation 컨디션에서 어떻게 상태도가 그려지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 제일 심플하게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자, 지금 요 사원계 시스템에서 Fe까지 넣어서 제가 Fe-saturation을 시킨 다음에 상태도를 그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예제들을 실제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SiO2 상태도를 열고요. 페이 다이그램 열으신 다음에 SiO2, FeO, MgO, Al2O3, 그 다음에 Fe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저희가 Fe의 액티비티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Fe의 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Fe를 꼭 넣어주셔야지만 저희가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iO2, FeO, MgO, Al2O3,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Fe까지 넣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유닛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도는 셀시어스, 그 다음에 기압은 ATM, 에너지, 그 다음에 양을 그람으로 해서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는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보신 FT 옥사이드, 저희가 이제 옥사이드 시스템, FE 옥사이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FE 메탈을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면, 저희가 뭐 스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팩트 P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끌고 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다 넣고 난 다음에 OK를 하시고요. 다음을 누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 있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시겠죠, 그렇죠? 자, 여기 있는 모든 상을 다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Select All이라는 걸 눌러서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선택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제가 모든 걸다 선택해 주고요. 여기도 제가 모든 걸다 선택해 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보통은 액상은 저희가 실제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제가 일부러 여기에서는 액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러면 variable을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자, variable을 클릭을 해보, 마우스 왼쪽 클릭을 이제 variable 위를 하시면, 자, 이제 저희가 축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원계 ABC 코넨 삼원계 상태도를 결정하고요. 자, 일단 컴포지션 4개를 제가 선택하는 걸로 해서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온도는 1500도. 그리고 제가 ABC 코너에 들어가는 물질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A를 SiO2. 자, 첫 번째 A 코너는 SiO2를 제일 처음에 이제 선택을 한 거고요. 자, B 코너로, 아, C 코너로 FeO를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B 코너로 제가 MgO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BC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게 되면, 자, 이제 추가적으로 넣을 원소들에 대한 양을 제가 이제 결정해 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Al2O3의 양을, 전체 대비 Al2O3의 양을 0.05 이렇게 하시면 5%에 해당하는 Al2O3를 넣겠다. 이런 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Fe를, 제가 Fe-saturation을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심플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가 Fe를 의도적으로 약간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전 슬래그가 있는 영역에서 Fe가 항상 존재하니까 당연히 Fe-saturation이 되겠죠. Fe가 항상 존재하니까 Fe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제가 상태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이 너무 커지게 되면 저희가 Fe가 뭐 너무 많아서 사실은 상태도가 저희가 원하는 옥사이드에 있는 상태도를 못 그리게 되고,
Fe 메탈하고 옥사이드의 중간쯤에 있는 상태도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양을 뭐 11-5성, 11-6성 이렇게 낮은 값을 사용하면 하실수록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면 제가 일부러 Fe 메탈을 이렇게 넣은 거죠. 그 상태에서 지금 사실은 1500도 같으면 사실은 액상 Fe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리퀴드를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1600도에서 이런 상태들을 그리고 싶다고 하면 제가 액상 Fe를 선택해줘야지만, 자, 이 마우스 오른쪽을 해보면요. 이게 뭐 다양한 원소들이 있는데 Fe 액상을 제가 선택해줘야지만 좀더 정확한 상태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액상을 선택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OK를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저희가 한번 계산을 눌러보면요. 그러면 보시는 것 같이 계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알루미나가 0.05, Fe가 1-11-5성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계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끝까지 계산이 되는 걸 한번 기다렸다가 한번 결과를 보고 다음번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결과를 그냥 바로 보여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죠. 이런 뭐 계산, 이렇게 계산할 때는 사실은 백사이즈는 요 테두리부터 이제 바운더리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 테두리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안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제가 이제 여기를 한번 가보면요. 자, 이 영역에서 한번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Fe 플러스 슬래그 리퀴드, 그러니까 Fe 메탈이 있는 거죠. 여기도 Fe 플러스 SiO2 플러스 슬래그 리퀴드. 이 영역도, 자, 지금 보시는 모든 영역에서 보시는 것처럼 Fe 메탈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Fe 메탈 양은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양을 클릭하시면 저희가 일회값 계산을 봐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제가 뭐 이런 데 가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자, OK를 누르면 저희가 그때 일회값 계산이 되어 있는데, 자, 슬래그가 99.97, 그러니까 99.97%가 되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 저희가 아무것도 없고 저희가 Fe 메탈 양이 자2.9 곱하기 11-4성, 그러니까 Fe 메탈 양이 거의 0이고 이제 슬래그가 거의 100% 나타나는 그런 영역이 지금 상태도가 계산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Fe saturation condition이 의도적으로 저희가 Fe를 넣어서 조그만큼의 Fe를 넣어서 Fe saturation condition을 만들어서 상태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Fe가 없다고 가정하고, 아, 여기는 다 슬래그 영역이다. 그다음에 여기는 SiO2 플러스 SiO2 영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상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가 하나의 상태도를 그리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는 Fe를 저희가 넣었는데요. 그러면 Fe를 꼭 양을 줘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Fe의 액티비티를 바로 결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ext를 누르고, 똑같이 이제 모든 세팅은 다 똑같고요. 다시 이제 Variable에 가보시면요. 베리어블에서, 자, 컴포지션을 4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액티비티는 제가 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액티비티 A, 여기에서는 Fe 액티비티를 제가 고정할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이 컴포지션 베리어블 3개, 그 다음에 액티비티 베리어블 하나를 제가 써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을 누르고요.
그러면 이제 온도는 1590도 그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액티비티, 어떤 거의 액티비티를 콘스턴트로 할 거냐? 여기에 보시면 FE의 액티비티. FE 중에서도 BCC, FCC, 아니면 리퀴드, 가스, 어떤 걸할 거냐? 지금 이 온도에서는 사실은 BCC가 스테이블한 상태니까 BCFE를 액티비티를 0으로 해서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0이 되면 로그 액티비티가 0이니까 FE 액티비티로 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SiO2가 A 코너에 있고 다음 C 코너에는 FeO, 그다음 B 코너에는 MgO를 넣고 제일 마지막으로 AL초스는 5%로 고정해서 제가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겁니다. 일단 OK를 하고 제가 계산을 눌러주게 되면 똑같이 아까 보신 것과 같은 계산이 되는데 저희가 이 경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FE를 넣어서 계산한 결과는 아니고 그냥 FE의 액티비티를 저희가 고정을 해가지고 계산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에 보시면 액티비티 FE 솔리드를 1로 해놓고 이제 그리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시게 되면 아까 그린 그림하고 거의 비슷한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림이 뭐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서 확인을 해보고 다음 이그젠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아까 보신 거하고 거의 상태도가 똑같죠, 그렇죠? 지금 여기를 이제 보시면, 자, 슬래그 리퀴드만 있죠. 그리고 여기는 SiO2의 슬래그, 그 다음에 여기는 올리빈 플러스 슬래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령 아까 보신 것처럼 모녹사이드 플러스 슬래그 영역이죠. 자, 제가 만약에 똑같이 이제 그 페이더 계산 모드, 일렬카 계산 모드로 가서 제가 상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요 조정에서 OK를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래그가 있고요. 99.89%의 슬래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시면, 쭉 내려가 보시면, 자, 이번에는 0g의 FEBC가 있는데, 액티비티는 1이라고 되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이제, 강제적으로, 액티비티를 1로 고정하게 만들어서 이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그런 해값이 찾아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 액티비티를 1로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팩세이지가 마이너스 1.0 곱하기 12-3승에 해당하는 FE를 시스템에서 빼준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액티비티를 내가 고정하고 싶으면 그 액티비티를 고정하고 싶은 물질을 넣고, 저희가 배리어블에 가서 액티비티를 고정하는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슬라이드쇼에서 보이는 이그젠플에서는 저희가 액상선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여기 가보시면 요게 이제 액상이 있는 바운드리죠. 액상만 존재하는 영역의 바운드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액상선 뭐좀 영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리퀴더스라는 선이 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계산하고 싶으면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서 요 슬래그에 가서 플러스 여기 이제 i라는 옵션이 되어 있는 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O라는 Only Plotted Single Page 이걸 누르시게 되면 액상만 존재하는 100% 존재하는 영역의 상태도를 그려줍니다. 그러면 액상선만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그젠플로 좀 재밌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령 뭐 이런 걸 하는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SiO2하고 나는 MgO를 1대1로 유지하면서 똑같은 SiO2 MgO를 유지하면서 나는 상태도를 좀 그리고 싶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variable에 갔어요. 이제는 자 XY 축으로 상태도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next를 누르고요. 자 activity는 제가 똑같이 FE activity를 1로 제가 고정하고 상태도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composition이 그럼 세 개가 변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거를 Y 축으로 온도를 Y 축으로 해서 가령 이걸 한 1200도부터 나는 1600도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도를 그리고 싶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FE를 상태도를 FE의 BCC 상태를 제가 똑같이 아직도 액티비티를 0으로 1로 해서 그래서 로그 액티비티가 0이 되게 제가 만든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뭘 하고 싶냐 하면 SiO2와 FeO의 SiO2와 죄송합니다. MgO의 양을 1대1로 고정하고 나머지를 FeO를 변화시키면서 AL2O2를 제가 5%로 고정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제가 생각해 보시면 자 SiO2와 MgO가 1대1이 된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1, 1 SiO2, 마이너스 MgO 오버 전체가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자 X축은 다 더하면 무조건 1이 돼야 되고요. Y축을 SiO2 마이너스 MgO는 0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SiO2의 양하고 MgO의 양이 항상 일정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이야기하신 그 말이 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SiO2와 MgO의 양은 1대1로 항상 SiO2 MgO의 양이 같다는 조건이 이렇게 콘스탄트로 0으로 해주시면 이제 형성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SiO2와 MgO는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 대신에 이제 그때 FeO의 양을 제가 0에서부터 X축으로 해서 자, 0에서부터 가령 0.15까지 나는 그리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제 AL2O3의 양은 나는 이 AL2O3의 양을 0.05로 하고 싶다. 그럼 5%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나는 100으로 하고 싶다. 그럼 이 밑에 거는 1이고요. 위에 게 100이면 결국은 이거는 FPO의 양을 %로 바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00%. 그러니까 요게 이제 1일 때가 FPO의 mass fraction이었는데 거기다 100을 곱해주면 mass %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X축은 0에서부터 사실은 100까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에서부터 가령 50까지 움직이는 거고요. 50까지 움직여 보고요. 그 다음에 AL2O3도 제가 100으로 하게 되면 AL2O3 양을 자 5%로 나는 고정하고 계산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OK를 누르고 제가 계산을 누르면 자 이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싱글 페이지만 제가 그리게 해놨으니까 조금 이제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항상 제가 화면을 일정한 부분만 지금 제가 계산을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의도치 않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 버리네요. 다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뭐, 다양한 계산 인술식, 이 뭐, 너무나 단순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지금 이게 뭐가 그려진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자, 여기에 슬래그만 있는 액상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아래쪽은 지금 보시면 올리빈 플러스 슬래그, 뭐 이런 다른 상들이 이제 존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요 상, 요 경계부 위쪽에서는 액상만 존재하는, 그래서 이게 액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저희가 이 세팅한 이것들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 슬래그에 있는 데 가서 제가 요 페이지 큐브 모드에 가서 이 슬래그 부위에만 가서 제가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OK를 누르시면요. 이게 이제 계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지금 SiO2하고 가보신 것처럼 SiO2하고 MgO가 양이 1대1로 항상 같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SiO2, 그 다음에 MgO가
정확하게 똑같은 양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때 FU를 바꾸면서 AL2O3는 또 5%로 저희가 고정해서 저희 이제 일역학 계산을 수행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뭐 다양한 상태도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FE saturation condition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